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혜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드디어 한국어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국어로 영상 찍는 건. 그리고 첫 번째 옛날 영상에 조금씩 한국어로 말했지만 요즘에 다 알아보러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한국어로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요즘 저의 일상을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운동을 다니고 있어요. 매년 한국 올 때마다 꼭 운동은 다녀요. 어떤 운동이든 꼭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운동을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는 꼭 운동을 다녀 하고 아침마다 그 복싱을 배우고 있어요. 복싱 재밌어요. 노래에 맞춰서 하는 복싱 있죠. 그냥 저 리듬 복싱 하는 데인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저는 차를 타고, 진짜 매번 저는 진짜 영상을 차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좀 빨리 나오니까 맨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매번 차에서 시작하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또 영상을 차에서 찍네요. 지금 치과를 가고 있어요. 왜 치과를 가느냐, 이제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한국 올 때마다 치과는 꼭 가요. 어디 꼭 아파서 가는 건 아닌데 그 검진을 받는 거죠, 그죠? 치과 가서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치과를 도착해서 올라갈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제 진료가 끝났고 여기 청치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끝났어요. 지금 치과에서 치료를 다 했어요. 또 이제 두세 번 정도 다시 와야 된대요. 한 다음 주에 예약을 해놨고요. 오늘은 저만 왔잖아요. 이제 승민이도 가야 되기 때문에, 승민은 원래 이름이 리아드인데 저희는 이제 한국 이름이 승민이에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한국 이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저는 한국 이름이, 제 이름 원래 수헤르잖아요. 수헤르. 아랍 쪽에서는 수헤르의 이제 별명을 지어요.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별명 많이 짓는데, 그래서 저의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수수였어요. 수수. 한국 이름도 그래 수수로 하자. 왜냐면 한국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거나 그런데 수헤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 수수라고 불렀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름 진짜 싫어했어요. 수수가 좀. 네,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별명이 수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옥수수, 뭐 수수깡 막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정 들어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승민이는 이름이 리아드잖아요. 이게 별명 붙이가 리리 뭐 그렇게 좀 애매했어요, 이름이.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가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짓자, 한국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리아드한테 지어준 이름이 승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 할 때는 리아드를 안 부르고 승민이라 불러요. 지금 지하로 내려가니까 좀 깜깜해졌네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다이소를 갈 거예요. 다이소에 가가지고 좀 물건을 살 거예요. 주차를 하고 다이소 가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카메라 케이스를 좀 사고 싶어요. 먼저 제가 카메라 파우치를 사고 싶은데, 이 카메라가 쬐끄마니까 너무 커요. 카메라 느낌 네? 너무 커요. 부피도 너무 쬐끄맣고 딱 카메라 들어가는 그런. 이 사이즈는 좋다. 사이즈는 근데 흰색이라 조금 아쉽다. 딱 좋긴 한데 이게 쿠션감도 있고. 딱 사이즈 딱 좋아. 좋은데? 지금 단 색깔 없나? 흰색밖에 없다. 여기도 있네? 이거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너무 쬐끄맣지? 아니야, 그거는 진짜. 이거 괜찮나? 색깔 뒤에 남색도 있어. 어떻게 나와요? 엄마 생각에는 포고. 토스도 귀엽다, 근데. 피 샴푸, 전동 클렌징, 요 포리유 5,000원. 이거
이거 엄청 사고 싶었어요. 그 속에 담긴 땀의 가치는 여기 천 원도 소중하게 되셨다는 건 다이소. 그럼 이걸로 하나 사도 되죠? 응, 그래, 그거 해. 지금 그 입욕제 그거랑 카메라 파우치 같은 걸 샀는데 원래 그거 사려고 온 거라 그것만 사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이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사고 갈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글씨 잘해. 글씨 잘해. 이게 더 이게 더 예쁘죠. 이걸로 하나 살게. 그래, 이걸로 사. 네, 디퓨저 하나 사려고 하는데 집에 할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셔서 디퓨저 하나 살 건데 이런 거 너무 크고 이거를 하나 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커튼이 이거. 오케이, 이거 하나. 잠깐 편의점에 왔는데요. 그게 무인 편의점이에요. 근데 제가 무인 편의점을 처음 와봐가지고 잠깐 편의점 뭐 사러 왔는데 신기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CCTV가 많죠, 그 대신. 오케이, 있긴 한데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저는 청포도 이주스를 살게요. 셀프 계산대는 중앙에. 아, 있다. 처음 해봐요.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카드. 결제가 완료되었으니 카드를 빼주세요.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케이. 첫 무인 편의점 계산 끝. 이제 그 안과를 갈 거예요. 오늘 진짜 치과 가고 안과 가고 진짜 오늘 병원이랑 병원 다 간 것 같은데 그 안과는 제가 안경을 쓴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눈이 요즘에 아파가지고 검사받으러 이제 안과를 갈 거예요. 바로 승민이와 함께. 승민아. 안녕하세요. 맨날 저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승민이는 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심심해서 따라와. 심심해서 따라왔대요. 승민이는 승민이 저보다 핸드폰 많이 하는데 시력이 좋더라고. 뭘 핸드폰을 많이 해. 오늘 아랍어를 아예 쓰면 안 돼요. 근데 단어 한 개씩 모를 때 있잖아요. 뭐 한 단어를 까먹었을 때 한국어로 그때 한 번씩 승민이 아랍어를 해요. 근데 한국어 아주 거의 진짜 집에서는 한국어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다 렌즈 넣어줘도 되죠? 지금 빼시는 거죠? 네. 잠시만요. 좋습니다. 조금 좀 부셔요. 안 켜요. 위로 보세요. 좀 감으세요. 위로 보세요. 야. 이마 앞으로 붙일게요. 웬일이야. 나갈 시간? 때만 한 5시간? 6시간? 벗겨지거든요? 이러면 쉬고 눈물 나고 뻑뻑하고 건조해요. 네, 눈물 자주 나고. 이해나? 근데 사실 건조증은 할머니 할아버지 병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요? 눈을 많이 써요? 핸드폰이나 그 전자기 같은 거 많이 써요? 시력은 좋아요? 잘 보여요? 네, 턱 앞으로 대보세요. 그래도 아드님은 언니가 누나가 상처는 안 났다. 눈은 괜찮아요? 3 9 지금은 검사를 다 하고
약을 처방하러 왔어요. 안약 같은 거. 승민이 너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근데 승민이는 시력이 1.0으로 엄청 좋게 나왔어요. 시력이 거 볼 수 있었는데 1.0이 끝이었어. 약을 처방받았어요. 눈이 조금 건조하고 좀 눈이 별로 안 좋대요. 렌즈를 자주 끼니까. 약을 처방받았어요. 인공눈물? 인공눈물도 처방받고 안약? 여기 안약도 처방받았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유니클로에 왔어요. 잠깐 지나가다가 유니클로 잠깐 들리고 싶어가지고 들렀는데 정상입니다. 이런 티 같은 거 입어도 이쁜데? 인간이 까시까지 안 맛있어요? 이상해? 좀 별로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이거 이쁘다. 아 나 이런 진짜 시원한 티 이렇게 하나 입고 싶은데. 어, 이 스타일도 멋있다. 근데 이 티가 난 보고 싶어요. 엄마 이 티 괜찮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멋있어? 나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말고 뒤에도 뭐 적혀있어. 이건 좀 그렇고 이상한? 아니 괜찮아. 특이하고 괜찮아.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심플해. 예 손님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 저 좀 심플하면서 좀 뭔가 있는 듯한? 이게 확실히 심플하네요. 너무 이쁜데 이게 어디다 입을지 이게 잘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이쁘다. 색깔별로 있네. 색깔이 다 이쁘다. 여러분 제가 옷을 고르긴 골랐는데 이 바지랑 이 티를 같이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이렇게 옷을 입어봤는데요. 바지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티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티를 이제 다른 바지에다가 어울리게 입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는 지금 탑텐이란 곳에 왔어요. 붙어있어가지고 여기도 왔어요 방금. 그래서 또 쇼핑을 할 것 같아요. 오, 이 세트 멋있는 것 같아요. 너한테 크지 않냐? 누나한테. 이번엔 이 티랑 이 바지를 같이 한번 입어볼 거예요. 색깔이 잘 맞아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오,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티랑 바지의 색깔이 좀 맞거든요. 카키색이에요.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번엔 티를 바지 안에 넣어서 입어봤는데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양말을 진짜 급하게 신고 나오느라고 못 찾아가지고 신고 나왔는데 너무 웃기다. 오 이거 이쁘다. 색깔 이거 흰색은 어때? 이거 흰색 저거? 이것도 이쁜 것 같은데? 네 이게 입어봤는데 진짜 이뻐요. 야, 이 색깔 진짜 많아요. 여기 진짜 입지 말고 이걸 입으면 안 되는데. 승민이가 갈아입었는데 어때? 예뻐? 괜찮은데? 그냥 이게 셔츠야. 셔츠 있었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 나는 볼까? 저희 지금 쇼핑 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완전 밤이 됐어요. 진짜 이제 밤이 돼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쇼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게 됐어. 집에 갈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지금 조명이 없고 엄청 어두컴컴하지만 여기서 불을 좀 켰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